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 소리 뉴스 1번지 시사,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북한이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거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 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49일 만이라는 조선 매체 전언이다. 김성한 국방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 논의 중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은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하는 군과 정부 당국 판단에다 홋카이도 서쪽 해상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일본 방위상 소식이 전해졌다. 최고 고도 5,700km 사정거리가 14,000km로 미 본토 사정권이란 일본 방위상 발표다. 다음 달 중순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에 대한 경고성 도발이란 분석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바우.com